오늘 해가 엄청 좋은 날이네요. 오늘 코엑스에서 베이비 페어 있다 그래가지고 리스트 제가 짜놓은 거에서 베이비 페어에서 또살게좀 있어서 가러 나왔습니다. 지금이 9시 조금 넘은 시간이거든요. 10시에 연다 그래서 일찍 가서 일찍 한번 보고 그러고선 오려고요. 이제 다다음 주에 송도, 여기 인천 송도에서 또 베이비 페어 하거든요. 두 개가 참가하는 브랜드가 달라가지고 오늘도 가고 다다음 주에 있는 베이비 페어도 좀 가보려고 합니다. 어? 내 햄버거. 햄버거 왔다. 내 거랑, 어, 나 거꾸로 꼈네? 모르겠다. 회원분들 앞에서 출입증 스캔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줘요. 뭘 많이 주네. 입장부터 막. 그니까. 반부베베, 우리 반부베베 가야 되는데? 반부베베가 사람이 많네. 거즈, 이거 사야 되는데. 청기적이랑 거즈 손수건이랑 거즈 센서티브랑 좀볼수 있을까요? 저희가 센서티브는 지금 단종, 센서티브에서 업그레이드된 게 시그니처거든요. 아~ 그래서 시그니처로 지금 다 리뉴얼됐어요. 이렇게 얇은 거가 거즈 손수건이고, 엄청 얇네. 애기 얼굴이나 일반 양치용으로 저희 많이 쓰시고, 대부분은 거즈랑 엠보랑 겸용해서 같이 이제 섞어서 쓰세요. 얘는 얼굴이랑 애기 양치. 얘는 뭐 애기 트름 시키거나 수유하실 때, 그리고 턱 빠지거나 그런 식으로 무릎수가 좀 많이 요할 때 사용해주시면 되거든요. 신생아 때는 거즈를 좀더 많이 쓰다 보니까, 한 4, 50장 준비하신다 생각하시면은 얘를 20장에서 30장, 얘를 10장 이상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청기저귀 같은 경우는 요거예요. 이렇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애기들 씻기고 대부분은 목에 타올로 제일 많이 활용을 하시고, 네. 그리고 뭐 블랭킷이나 햇빛 가리개, 뭐 애기 베개, 속삭이까지도 사용 가능하시죠. 아,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되는 지금 거예요? 개별적으로 보신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거즈 손수건 10장 한 세트고요. 엠보는 무늬 있는 거 없는 거두 가지에서 5장이 한 세트고요. 청기저귀 170번 JNJ나랑 210번 블랑 101 여기로 가자. 지도 있어, 지도. 볼걸 봐야 되니까, 볼거다 보고 나서 옷이나 이런 거를 보자. JNJ나가 170번이었는데? 내가 그때 이거 어디서 봤거든? 어? 클리어 잭. 무료로 유급 한 세트. 클리어 잭 있네? 이거 살라 그랬는데? 뭔데? 아기 수건. 자, 서면 해드릴게요. 자,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제가 서면 편하게 하려고 반대로 이렇게 설치한 거고요. 자, 버튼을 땡기면 밑으로 내려오고 누르면 되고, 땡기면 되고 누르면 되는데, 자, 왼쪽 돌리면 수압이 세지고, 오른쪽 돌리면 수압이 약해져요. 각도 조절되고, 방향 전환이 나대요, 엄마. 그래서 신생아 애기 똥 싸면 허벅지 갖고 목을 지탱 못하니까 팔로 받친 다음에 대면 이제 들으실게요. 이걸 이렇게 해서 막 똑똑똑 치면 되고, 그리고 애기 5, 6개월 되면 목을 지탱할 수가 있어서 대면 어깨 잡고 이렇게 시킵니다. 이걸 이렇게 더 마사지시면 되시고, 그리고 10개월 이상 되면 애기 무거워서 엄마들은 들기 힘들 거예요. 그때 여기 앉아서 딱 지켜주면 똥무동댕이만 톡 튀어나와요. 마사지시면 30초면 끝나고, 그리고 애기 20개월 이상 되면 애기가 손을 스스로 닦으려고 할 거예요. 팔 뻗는데 물이 닿지 않으니까 거치대 낍니다, 거치대. 몇 개월 샌드에 쳐가지고 뺐다 뺐다 하고 물때끼고 몸판 끼고요. 여섯 달을 마사지시면 되는데, 똥무동 언덕이 닦으라고 나온 건 아니고, 원래는 양치 수전이에요, 양치 수전. 엄마 아빠 양치하시고, 유행거실 때 손이나 컵라시죠? 이걸 하시면 돼요. 자, 클리어잭입니다. 단품만 35,000원이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필터가 있어요. 여기서 논문하고. 꽃 포함했을 때랑 한번 보자. 종류가 여러 가지. 사이즈별로 달라요. 이제 사이즈가 이제 제일 기본, 중간, 제일 큰 거 있고, 커버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이런 백수면이랑 이런 시원한 인견면. 아, 시원한 거 해야 되지 않나? 아, 여름, 그러니까 여름. 여름 아기시면 인견 네. 많이 하세요. 이게 얼만데요? 똑같아요. 71,800원. 네, JNJ나 연료수 반지 쿠션. JNJ나? 솜세트 하면은 19,800원. 아, 그러네. 이게 싼 거잖아. 그래, 사자. 아, 그래서. 아, 이거 저희 따로 영수증이 없고. 배송비가 추가가 돼요? 아니요, 없어요. 이거 전화번호 나오게끔 찍어주시면 돼요. 세탁방법이니까 같이 한번 안 보세요. 네, 맞아요. 그럼 앞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블랑 애기 몇 개월이신지. 가격도 있다. 가격이요. 그러면 이제 애기 용기 한참 빨때 많을 때거든요. 가제 손수건 아기 때 애기 옷을 아무래도 빨 때가 많을 때니까는 한 병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금방 써요. 한 달이면 한 달이면. 오, 그냥 또 그 얘기하고, 그거 사용권 안 와요. 우리 거, 우리 거가 페도라, 어디, 페도라 찾아봐, 페도라. 그럼 이거 뭐, 머리 흔들리는 거 이런 거는. 네, 이너시아 신생아 때는 이렇게 이너시아. 아, 그러면 이 안에 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신생아 때는 이거는 바구니 카시트가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않아요. 성장에 따라서 네, 이거 그냥 피조가 보이면 그냥 빼시면 돼요. 아, 이거 따로 이거 따로인 거죠? 네네. 이거, 요걸 이거 빼시는 거. 아, 이거 떼고 줄지 있다. 내가 살라 그랬던 맨 처음에. 그분들 뒤에 내려가는 인스타 업로드하면 경품 준다. 우리도 이거 찍어서 하자. 이런 것도 해줘야지 또. 대화하면 되나? 어. 됐다. 베이비페어 가서 구매를 한 거는 이거 밤부베베에서 손수건, 거즈수건이랑 엠보수건이랑 청기저귀 그리고 클리어잭 수전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나머지는 받은 거예요. 이것도 심지어 보통 다른 부부들은 부부가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빠 거, 엄마 거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벤트 해가지고 받는데 저희는 그냥 신랑만 해서 받은 거거든요. 하나씩만. 근데도 되게 많이 받았죠. 수건, 손수건 진짜 많이 받았어요. 지금 일단 제가 구매를 한 거는 아이고, 이거 밤보베베에서 가제 수건을 좀 구매를 했어요. 제가 원래는 수건을 조금 소량만 그냥 구매를 하려다가 어차피 이래저래 수건은 좀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수건이 이제 소모품이라서 3개월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 김에 구매를 다 했는데 아까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눠주는데 여기 있는 가격으로는 거즈 손수건 10장에 15,000원, 엠보 손수건 5장에 퓨어는 12,000원, 아기 꽃망울은 13,000원. 그러니까 그림이 있는 건 13,000원, 그림이 없는 거는 12,000원. 그리고 청기저귀가 5장에 36,000원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아보고 갔던 거는 여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제가 붙여놓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가랑 제가 베이비페어 다른 베이비페어랑 그리고 핫딜로 구매하신 분이 뭐 얼마를 내고 구매를 하셨는지랑 그거를 제가 확인을 좀 해봤었는데 핫딜로 구매하신 분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카드 포인트나 아니면 그냥 일반 그 사용하던 카드 할인까지 합쳐서 이제 금액을 얘기를 한 거라서 제가 그거를 어찌저찌 이렇게 제하고 나니까 베이비페어 금액이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정상가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손수건은 그냥 베이비페어에서 구매를 하자고 생각을 했고요. 원래는 이걸 따로따로 구매를 하려고 했었어요. 어차피 손수건은 많이 쓰게 되니까 나중에 뭐 남으면 우리 언니 줘도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시그니처 패키지로 돼 있는 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패키지에는 거즈 손수건 20장, 그리고 시그니처 엠보 손수건 10장, 이거 시그니처 엠보 손수건인데 무늬 있는 거 이거 5장, 청기저귀 5장 이렇게 해서 10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알아본 거랑 조금 달랐던 게 그 전 베이비페어에서는 청기저귀가 5장에 3만원이라고 써있었거든요. 다른 거는 금액이 똑같아요. 다른 베이비페어랑. 근데 청기저귀가 금액이 오른 건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가격이 조금 더 오른 금액으로 써있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구매를 했고 그게 이만큼인데 이거 뜯어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왔네. 이거는 제가 퇴사를 하고선 그때 뜯어가지고 애기 거 이제 세탁 한 번에 할 때 같이 이제 꺼내서 세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구매를 했던 게 아이고 요 클리어잭 수전인데요. 클리어잭 수전 이게 원래 제가 구매를 하려고 리스트에다가 넣어놨었어요.
인터넷으로 알아봤을 때가 38,000원이었는데 이게 배송비가 보통 한 3,000원 정도 하니까 한 41,000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서 구매를 하니까 40,000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거기 베이비페어에서 구매를 하게 됐고 12달치를 필터를 주셨어요. 한 달에 하나씩인가 봐요. 그래서 이것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40,000원 주고 구매했어요. 이거 만약에 여기 꼽는 그게 안 맞으면 여기 있지? 담당하시는 분 명함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거 전화하면 무료로 교환을 해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거 수전은 베이비페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는 그 역류방지 쿠션을 또 구매를 했거든요. 데이앤제나 그 역류방지 쿠션이 유명해가지고 거기 거 구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베이비페어가 좀 가격이 괜찮다 싶으면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인터넷가는 79,000 얼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택배비까지 붙으니까 한 80,000원대가 되겠죠. 80,000원 초반대가 되는데 베이비페어에서는 70,000원 초반대여가지고 거기는 이제 택배비도 안 붙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주문서를 작성해놓고 와서 그거는 이제 다음 주 중에 택배로 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구매를 한 거는 일단 손수건, 수전, 역류방지 쿠션 이렇게 세 가지만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직접 이제 가가지고 저희가 계속 고민 중이던 게 있었거든요. 유모차를 지금 휴대용 받아놓은 거 하나를 가지고 사용을 할지 아니면 절충형을 하나를 그냥 구매를 할지 그게 좀 고민이었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제가 원래 구매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해놨던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까지 크게 필요하지가 않겠더라고요. 가서 이제 설명도 듣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아기 태어나고 나서 당분간은 일단 아기띠로 메고 다니고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선물 받은 휴대용 유모차가 있잖아요. 휴대용 유모차 사용이 되니까 그거를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일단 뭐 아기 태어나고 나서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아기 태어나기 전까지는 추가로 구매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제가 보려고 계획을 했던 거는 다 보기는 봤어요. 코엑스에 이제 참가돼 있는 부스는 다 확인을 했고 코엑스에는 안 오는데 그 송도 베이비페어에는 오는 업체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도 베이비페어도 한번 가서 거기까지 확인을 하고 이제 거기서도 없으면 인터넷이나 뭐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할 예정인데 베이비페어는 한 번쯤은 가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 다른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베이비페어가 가서 뭐 볼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별로 좋은 거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가서 솔직히 이게 약간 좀 감이 안 잡히잖아요. 뭘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종류가 너무 많고 그런 게 좀 있으니까 모르겠다 싶으면은 가서 일단 설명도 하나씩 들어보고 뭐가 있는지도 한번 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구매를 하는 게 또 좋은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게 되더라도 이거 뭐 손수건 같은 것도 직접 보고선 인터넷으로 사는 거랑 또 그냥 마냥 인터넷으로 그냥 구매를 해놓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이비페어는 한 번쯤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받은 게 되게 많아요. 손수건 7개 받았고 요거는 아기용 비니. 아기용 비니인데 비니는 두 개 받았어요. 아기 옷. 아기 옷도 하나 받았고 물티슈 네 개 받았고요. 가면은 이런 것도 주거든요. 이거 이유식인데 이유식 이것도 이렇게 샘플로 주는데 이게 제가 유통기한 확인해보니까 저희 애가 이유식을 먹는 그 시기까지도 유통기한이 길어가지고 그 정도로 길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먹여봐야지. 그리고 이거 로션. 로션 이렇게 두 개 받았어요. 이거는 밀크 로션. 이거는 크림. 그러니까 나도 자세히 모르겠다. 밀크 로션이랑 크림이랑 이렇게 받았고 제가 가니까
이거 샘플도 받았는데 산호산 이게 제가 그 조리원 계약했을 때 조리원에서 사은품으로 그 큰 거를 줬었거든요. 애기 태어나면 로션을 이런 걸로 한번 써보고 애기가 좀 잘 맞는다 그러면은 추가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섬유유연제는? 섬유린스라고 섬유유연제 비슷한 거. 이것도 이거는 섬유린스래요. 섬유유연제인데 섬유유연제도 받았고 애기용 미세먼지 마스크 이것도 받았어요. 주방세제, 칫솔, 배수구 클리너 이런 것도 받고 영양제도 받고 뭐 많이 받았는데 이래저래 쓸모가 좀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기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베이비페어는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샘플 받아가지고 아기가 뭐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종류도 많은데 무턱대고 사가지고 발라보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샘플 같은 거 베이비페어 가서 받아가지고 한번 발라보고 안 맞는다 그러면 어차피 샘플이니까 그럼 뭐 누구 주던지 아니면 내 몸에 바르던지 이렇게 해도 되니까 베이비페어 한 번쯤은 가서 이런 거 받아가지고 나중에 애기 태어나면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송도 베이비페어 가면 이제 볼 거가 좀 몇 개 있었거든요. 젤리캣이라고 애기들 애착 인형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참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지 이제 직접 가서 한번 만져도 보고 핫딜가랑 비교 한번 해보고 가격대가 좀 괜찮다 그러면은 뭐 구매를 할 의향도 있는데 그것도 보고 그리고 휴비딕이라고 온습도계 또 유명한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거랑 포그네 힙시트 아기띠 이렇게 포그네라고 좀 유명한 게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힙시트랑 아기띠에 그래서 그것도 직접 가서 한번 차보고 이게 사람마다 다르대요. 그 힙시트랑 아기띠랑 그게 맞는 체형이 다 브랜드마다 있어서 한번 차보고 이것도 이제 핫딜가를 제가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포그네 거 힙시트랑 아기띠를 한번 볼 거고요. 근데 힙시트랑 아기띠가 지금 유명한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지금 알아놨는데 다른 브랜드는 안 온다고 해서 포근의 거를 먼저 한번 보고 어차피 그 송도 안에 베이비 플러스가 또 있어서 가가지고 그 베이비 뷰이라고 베이비 뷰 미니가 또 유명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착용을 해보고 두 개 비교해가지고 괜찮은 걸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리안 저거 뭐였지 오빠 저거 침대 이름이 뭐였지 리안 드림콧? 드림콧. 리안 드림콧 그 침대를 지금 구매를 해놨어요 당근으로. 그래서 그거에 맞는 그 기저귀 가리대 위에다 이렇게 끼는 게 있는데 리안 브랜드가 송도 베이비 페어에 참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도 가서 확인을 좀 해볼 예정이에요. 그거랑 혹시 모르니까 또 카시트에 대한 미련을 약간 안 버리고 브라이텍스도 참가를 하니까 카시트도 가서 이제 한번 보고 사람 많을까봐 좀 걱정했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페페어 때보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의 한 4분의 1? 페페어는 진짜 사람이랑 엄청 길 부딪히면서 다니는 수준이거든요. 개들도 막 오니까. 근데 베이비페어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인지 송도 베이비페어도 일단 갔다 와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갈 예정입니다. 저 하여튼 송도 베이비페어 갔다 오면 그것도 후기 같이 공유해드릴게요.